이 시간은 다섯 가지 확신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확신, 정복자의 보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복자의 보장입니다. 내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사실적으로 또 하기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우리 교환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넣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좀 목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목장에 소들이 아, 긴 돌담 옆에서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넘어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저 소들을 보게 담장 앞에서 모두들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앞을 볼수 없을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악망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네 자,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사실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죠. 돼지가 어, 하늘을 우러러 볼수 있는 것은 어, 벌렁 넘어졌을 때라는 우스개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는 땅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정복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특별히 이 보장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한 영적인 실체 정확하게 알고 또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심으로 보장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이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사단이 배아픈 시간입니다. 왜냐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강단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 어, 우리는 흔히 와,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신이 있다면 지구가 왜이 모양이 있거리냐, 왜 지구가 병동이 되냐, 왜 세상에 이런 흉악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 여러 가지 질병, 뭐 기근 뿐만 아니라 뭐 지진, 우한 질곡 끊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속임수, 거짓말,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그 활동과 어,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 사탄이라 이름이 계시록 12장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 큰 용, 옛 예, 뱀, 마귀, 사탄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뱀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이란 실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개체를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시기해 앗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이 아닌 바로 이 단절과 불통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 21세기 과학 시대, 이 우주 시대에 무슨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사단의 활동 아래 지배를 당하면서도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분명하게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소속, 우리의 영적 부모가 바로 이 마귀인 거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살인하고 비진리 가운데 있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칭들이 사단의 활동과 제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하냐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꿈에도 사단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죠. 사단의 끊임없이 불신자도 속이지만 신자도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알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율법으로 참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정죄식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받았던 구원도 왠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안 주실 것만 같고. 자, 사단의 전략은요. 그림 없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입니다. 자, 사단이 사실은 뿔을 달고 나타나서 속인다면은 여러분 속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나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뭔가 빛의 천사로 좋은 것처럼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합리적인 것처럼 누구나 들어도 다그 상황에 맞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속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어, 대적자 마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변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요. 복음의 종교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를 정확히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세례 요한적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불신자는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망한다치더라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화되어 버린 이런 사람들 절대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죠. 자바테복은 13장 25절에 잘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흑암문화, 흑암경제로 끊이없이 창세기 3장 현장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영적 문제, 우리 자막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문제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드러난 문제가 있는가하면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알기 전에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예, 간이 우리 집 강아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세 가족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사사람만이하나의의 형상 영적 존재입니이이런 동물은요 육의의이흡이 끊어지면 사 예수 믿을 일도 없지만 안 믿는다고 저 치욕가릴은 더더욱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바로 영적인 눈을 갖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영적 문제의 시작은 바로 물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로 뭐냐? 영적 문제 해결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 무엇이 성공입니까? 사단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응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사탄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여러분 영적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영적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 의지거든요.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따 먹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천사도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 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자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자서 사단의 이름은요. 사단막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대표 단수. 우리가 사단들이라고 하지 않죠. 단수입니다. 대장이라면 자그 의미는요.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 사이를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귀라는 뜻은 대적자입니다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자 쫄개 사단마귀가 대표 단수로 대장이라면 쫄개 바로 악령 귀신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인 광인들이 얘기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단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비판, 찢어지고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분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스메이커죠. 분열된 현장 속에 오히려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죠 가정과 교회를 분열하고, 끊임없이 파당을 짓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자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적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성경 구절을 좀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탄 마귀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세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살인한 자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세아비. 자, 사단의어 실질적인 별칭들과하는일들이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대장 대장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함께 시중 들던 천사들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자큰용예뱀 희한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아, 중국을 비롯해서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 희한하게 용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용의 형상들 곳곳에 있죠. 자, 사단의 실체, 옛 뱀, 마귀라고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자막감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 결국 뭐합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흑암 경제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자그 다음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이외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회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 밑에도 써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증에 맞장을 뜬 거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자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 천사는요,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자기 위치를 벗어났고 직분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막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영, 보이는 부분들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사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직분의 자리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그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요 이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종교 생활하는 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사람들과의 싸움도 잘못 싸우거든요. 사실 욕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늘 거기서 할말 못하고 꼭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사람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도 못 싸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 타락한 천사장 이런 영적 싸움에 내가 내 수준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인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들은요. 끊임없이 네피림과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처럼 이 시대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문화 창세기 3장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 우리는 뭐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이 이걸 묻더라고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골리앗이라 사람 자체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가드 사람이거든요. 일단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럼 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큰 세상. 하나님보다 뭔가 커 보이는 거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골리앗 앞에 이제 다윗이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요. 골리앗도 나쁘지만, 사실은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성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이 복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 사단의 유혹이든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흑암을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도 탓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내가 등불을 준비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다고온 신과 하나님 여러분 대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또이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이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은요 절대 인간의 의, 여러분의 열심, 노력, 진실, 선행, 지식, 성공으로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영적 싸움 우리 힘으로 안 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왜? 골리앞에 섰던 다윗처럼 우리는 내 수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희가 자, 사탄의 이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이 마귀가 우리가 세상 말로 이제 간이 배바까지 나온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타락한 이 천사장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철저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험에 오는 것을 전혀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고 나면,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고, 시험도 안 와야 되고, 뭔가 다 척척척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봉 4장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계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했을 때 굉장히 홀리한 상태이잖아요. 자, 근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이고, 누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시험에 문제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거림돌이라는 딱이 돌이 있다고 해 보세요. 이 문제라는 돌이 있을 때 누군가는 이 문제 앞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회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굳이 시험을 주셨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우리는요 이 문제를요 뛰어넘는 자입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거든요. 자, 예수님 세 가지 문제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뭐죠? 첫 번째, 삼 절, 육 절, 구 절에 걸쳐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바로 의식주 문제를 갖고 시험하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높은 곳에 서 뛰어내려 봐 명예 부분 자존심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높은 산과 천안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배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문제는요 의식주 명예 이 자존심 부분 그다음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99 99.9999%는 사실 이 부분에 다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영적으로 홀리해도 당장 먹고 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건다 괜찮아. 내가 최전방 가운데 사육을 뛰고 있는 사역자뭐 현장에 많은 증거도 일어나는데 자존심 상했다, 건드렸다, 뚜껑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우리 체육 보를 거죠, 완전히. 작다면 경배 문제 예배 대상을 바꿔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영적 문제. 어찌 보면은 영적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정말 자존심만 건드리면 뚜껑 열리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건드려놓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빨리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탄전 육신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이미 끝난 싸움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문제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 앞에 절대 이 영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내 문제가 더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찌들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체질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는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임했지만. 적군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권세가 꺾여지는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5지를 보면 사탄이 해로망을 조종을 해서 두 사람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토록 구약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탄생, 사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발악할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발악하고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진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복음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탄 결박 사단을 결박한다 이런 표현의 성경이 어디냐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내가 늑탈하고 싶은데 강탈해야 되는데 강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강한 자를 여러분들이 결박해 놓으면 내가 그집의 세간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네 번째로 승리자의 모델입니다. 성경은요 등 떠밀어서 우리보고 승리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4장이 보면 여러분 4절, 7절,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사단의 이세 가지 전략, 아까 제가 의식주 문제, 어, 또이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예 문제, 예배 문제,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신학 성격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년기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할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뭔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착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겁입니다. 유일하게 적군을 찌르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다 이루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승리하였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은 가장 멸시 저주의 상징이었고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확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대속은 죄 문제 해결이요 부활 사건은 영생 문제 해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의 문제 해결 받았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지옥 권세가 물러가고 죽음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자, 이 십자가의 죽으심 플러스 이 부활 사건은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양성을 인정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내 안에 인마늘로 성령이 함께하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영적 싸움 승리하고 싶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환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저축되어 있으면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되어 있는 만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 저축된 그 말씀이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램프 증언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겁니다. 알라딘과 그 요정 진이 나오는 거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유래된 용어가 램프 증후군이죠. 알라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막 램프를 문질러요. 그럼 요정 진이가 나와서 어려움을 척척척척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램프 증후군. 어, 현대인들이 수시로 걱정거리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올 때마다 요정 진이를 불러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오늘날 수시로 걱정거리 염려 불안 그런 걱정 체질을 가진 사람들 램프 증분이죠 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도 많고요. 사실 일어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고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를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은요. 그녀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사단은요 뭘 사용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좌의 의자에 내가 아직도 앉아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마음밭에 있어요 예, 주인 노릇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의 중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만 그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자 사단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은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듭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는 거.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무력화시키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예수 승리 내 네, 승리. 자,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대표성 멀리에 의해서 죄의 반열에 섰습니다. 저주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승리가 내네 승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일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아담의 족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왔고. 또한 아담의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리스도적인 일이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적 직분으로 주어지는 거. 예수 승리가 내 승리.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장된 승리를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요 이 유효기간 없다라고 제가 전 강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 승리 내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담대하라. 담대하라. 환란이 있을 거야. 아, 그래도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그 가치를 밝힐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승리 학신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요. 설사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고 내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될 줄을 믿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마시고 자꾸 복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며 요거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 이거는 억지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다 사도 13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자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여러분 어렵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손쉬운 싸움 백명과 싸워서 백명을 다 이기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대신 싸워주는 싸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 주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전리품을 획득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대입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데 왜이놈의 사단은 아직도 활동합니까? 자 마태복음 2 5장4 1절에 보면은 어, 예비된 영령한 불로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도 없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로 말실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이 되어져요. 예. 우리 가정의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의 무속 현장을 꺾으면 그 흑암의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이 지역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존재가 사 없어지는 건 아니죠. 결박되는 겁니다. 활동을 더 이상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존재 자체는요. 영원히 갇히는 날이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 세계 복음의 그 날에 사단은 영영한 지옥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이제 활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토록 여러분 발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실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 확신을 갖는 비결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실적으로 나에게 그 실제로 성취가 되고 체험하다 보면 정말 힘이 나죠. 말씀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참 재밌는 게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보면 이긴다는 표현이 두 절에 나오는데요. 4절의 이김은 과거 시제로 나와요. 자 5절의 이김은요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자 과거 현재. 자 과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 자이 현재 시제는 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미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거 예수님의 이김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함께 연결시켜서 과거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 현재 내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작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조그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왜 사다리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실 때,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답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잡아졌던 거, 실수했던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넘어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상황을 즐기시면 돼요. 보통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 결론은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작서 반드시 찾아오는 이 추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게 보면. 반드시 이 추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의 세상 끝이 오면, 추수꾼들은 이제 천사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좋은 시, 어 씨로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할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있고 옥토밭에 뿌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인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자, 43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요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 주제의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네, 주는 강한 송이요. 찬송가 585장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때 지었던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신사참배에 맞서서 일사하고이 그 정신을 갖고 믿음을 고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사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포럼 주제는 나와 있지만 이기는 자의 삶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막을 좀 보시면요. 자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 앞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이기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종교 마인드를 자꾸 복음의 마인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뭔가 내가 이러니까 안 되나 봐 이러니까 자꾸 죄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이 붙잡히거든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다 끝났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승리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왜네 모양이 그래? 네 삶이 어떻게 그렇게 그렇고 네 꼬락서니가 왜 그렇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럴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묵상 성구,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3절,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10편 3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자, 그다음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4 3장 12절 말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이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 먼저 강아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아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요한에서 3장 8절.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처음부터 범잡이라. 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떠한 문제 상황도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모든에 여러분들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이라 사도바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기기는 이기되 그냥 식은 죽 먹기식으로 예, 이미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상황 바라보실 때 조금만 영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시고 내 시간표 내 조급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자막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며 사탄의 욕 앞에 속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 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문제와 상관과 환경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보장된 승리를 누리시고. 또 승리의 확신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